주택 제로 정복 제로 그야말로 취업준비 제로인 네.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기계설비 지원자인데요. 일단은 네. 한수원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유명합니다. 네. 일단 한수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업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수력과 원자력을 통해서 국내에 이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전력의 약 31% 정도를 생산하는 예,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은 14년 기준으로 약 9억이면 큰일 나죠. 9조가 좀 넘습니다. 9조죠. 9억이면 좀 우리나라 꽤나 그 돈 갖고 있는 사람이 꽤나 돼서.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원자력 발전소 하면은 사실 일본 지진 때문에 그런지 좀 그 원전 사고가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인데요. 아, 그럼요. 재환 씨는 원자력 발전소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저도 역시나 그 배운 것들이 이제 뭐 원자폭탄이니 핵폭탄이니 아니면 또는 그런 원전, 이 원전이나 그런 사고들을 보면서 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일단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네. 그 안 좋은 시각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반대로 생각하면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항공모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또 원자력 시스템인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일상에서 이거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 네.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이 한수원의 경우에도 공기업만큼 올해부터 NCS를 기반으로 좀 체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지난해랑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 채용 공고가 나오진 않았지만 네. 곧 채용 공고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단계가 없습니다. 그 말은 특별하게 뭐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 자격만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필기 전형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이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과 직무 기초 능력을 평가하게 돼 있고요. 면접에서는 뭐 개별 면접이라든지 집단 면접 그리고 영어 면접, 창의사 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그 한수원은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 이거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재상 좀 남다를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인재들을 선호하나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원자력이라는 게 안전과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기본에 충실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려하는 상생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전문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본에 충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업 윤리라든지 이런 안전 문화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네. 배려하는 상생인이라는 의미는 지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이뤄낸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분야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안전점검직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자질을 좀 갖춰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안전점검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관련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공 과목이라든지 기타 이런 지식적인 부분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리스크 관리라든지 성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꼼꼼함, 뭐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기본이 충실하라는 인재상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특히 이 분야는 직업 윤리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 분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등산과 걷기입니다. 예.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요? 전공은 기계공학부. 네. 학점은 3.61점. 높네요. 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45점, 토익 스피킹이 140, 레벨 6라고 하네요. 예. 자격증으로는요, 한국사 능력 검정 2급,
그리고 경력으로는 이마트에서 홍삼을 진열하고 수량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계공학 전공자인 것 같은데 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점검직과 관련이 있는 전공이라고 좀 보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공기업 지원자라서 그런지 한국사 검정능력 2급이 좀 있고요. 하지만 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은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입 지원자의 경우에도 직무 관련 자격증이 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기계 전공자이기 때문에 일반 기계 기사라든지 안전 관리와 관련된 자격증을 좀 취득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전형 단계에서 특정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수업만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자격증이 없다라는 게 흠이 되진 않지만 아마 한 수업 외에도 관련된 전력 관련된 회사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계 기사 자격증 등은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궁금한 게 사실 이게 딱 봤을 때 특이사항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혹시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지원자 프로필을 보셨을 때 조금 특이사항이나 눈에 띄는 점이 있었나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없다라는 게 일단 눈에 띄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공기업 지원자다 보니까 뭐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이공계 지원자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 경험을 쌓기가 쉽진 않은데 너무 색깔이 없다라는 게 뭐 흠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뭐 전공에 굉장히 심취했다라든지 혹은 특정 경험에 굉장히 심취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실은 이 프로필만으로는 찾아보기 좀 어렵고 대신에 이제 NCS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 기초 능력이라는 것은 자소서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저희가 볼 자소서를 통해서 이 친구의 그런 특이점 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수원 안전점검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뭐 항목이 5개나 되고요. 네. 각각의 항목에 세부 질문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질문에다가 약 1000자를 쓰게 돼 있어요. 야, 이건 자서전을 쓰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걸 다 읽으려면 일단 책이 시간이... 한 권 나올 것 같아요. 네, 책이 한 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를 부득이 일부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항목은 빼고 직무와 관련된 항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살펴볼게요.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한 경험, 금전적 보수 없음 혹은 경력, 금전적 보수 있음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활동, 학교, 회사, 동아리, 동호회 등을 통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쌓은 경험 또는 경력 사항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1000자 이내. 야, 일단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데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 세세하게 나눠진 게 뭐냐면요. 네. 1-1번, 언제 어디서 활동했던 경험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200자. 그다음에 1-2번, 해당 활동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이건 네. 400자. 1-3번, 해당 활동의 결과, 이를 통해 본인이 배운 점이 무엇인지 기술해 주세요. 400자 이내. 야. 네, 이렇게 좀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쓰게 한 의도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직자들에게는 더 친절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자나 되기 때문에 우리 구직자들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좀 힘들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글자 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그리고 어떤 성과와 배운 점이 무엇인지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NCS에서 자주 나오는 자소서의 그런 편의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인공은 질문의 의도에 좀 맞춰 썼는지 우리 보미 씨가 읽어주세요. 네. 자, 먼저 1-1번 활동 내용.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두 학기에 걸쳐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저희 팀은 기계공학 과제로 일렉트로닉 메커니컬 브레이크, 전자 브레이크 설계, 그중 특히 일렉트로닉 웨지 브레이크, 전자 웨지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1-2번 본인의 역할. 이 수업에서 저희는 척탁 끼는 전자 브레이크에 대한 논문을 보고 거기에 대한 요약 및 느낀 점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하였고 두 번째 학기는 직접 전자 브레이크를 설계하고 3D 프린트를 이용하여 실제 모델과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움직임을 구현해내는 것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브레이크 종류 및 발전 동향 조사, 카티아 프로그램을 통한 웜과 웜휠의 설계, 최종 결과 정리 등을 맡아서 했습니다. 주어진 논문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신문과 그 논문을 쓴 기업의 실제 자료를 찾아보고 교수님께 찾아가 한계점과 대안 등을 여쭤보면서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웜과 웜힐 설계 시에는 특히 구글과 유튜브를 활용하여 제작과 설계에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3, 활동 결과와 배운 점. 처음 이 과제를 받았을 땐 브레이크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논문도 영어로 되어 있고 내용도 어려워서 처음엔 이것저것 말을 많이 넣고 장황하게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서 다음에 제대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원들끼리 더 많이 모여 상의도 하고 혼자서도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결론을 낸 게 최대한 기본에 충실하자고 하여 수식도 짧고 간결하게, 작동 원리도 요점만 딱딱 준비하여 발표하니 매우 흡족해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준비해보니 어떤 해석을 맡았을 땐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거기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내가 맡은 임무에 책임감을 느끼고 하면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일단 기술적인 내용이라 사실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네. 그래도 전체적인 질문과 이제 세부 질문을 좀 봤을 때 적정한 내용을 좀 분배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멘토님? 네,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한 각 항목에 맞게끔 구성했다라는 측면은 뭐 굉장히 잘 구성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지금 한수원의 안전 점검 분야에 지원했거든요. 네. 물론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지금 소개를 했는데 네. 물론 이 친구는 지금 강조한 게 어떤 해석을 맡았을 때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즉 나중에 입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한수원 내에서 작동하는 기타 여러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좀 잡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앞부분은 사실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에 지원했을 때 더 도움이 될 법한 지금 그런 경험을 좀 적어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소재가 가장 좋은 소재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원자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말 그대로 최대한 이런 말 그대로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라든지 이런 분야와 관련된 해석했던 역할을 강조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2공기 학생 치고는 문장도 굉장히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그리고 요구하는 바를 잘 작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센스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국 수력 원자력 그 자기소비에서 항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항이 많고 좀 길어가지고 시간 증과 그 관련되는 내용만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제 네.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본인이 한국 수력 원자력의 인재상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해당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아래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800자이네. 네, 이 직무와 관련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네. 세부 항목 질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알려주세요. 네. 4-1번, 어떤 능력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능력 개발을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4-2번,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4-3번, 향후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렇게 세세하게 묻는다면은 답변 작성에 이제 오히려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직무 능력 개발과 관련한 답변을 할 때는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이 항목은 네.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 중에서 자기 개발 역량을 평가하는 질문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세부화가 되어 있으면서 네. 이 자기개발 역량에서 필요한 세 가지 단계를 각각의 지금 자기소개 항목으로 지금 굉장히 쉽게 풀어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어려워하지 말고 이 지금 세부 항목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일단 따라가면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될 그 지표를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괜히 또 쓰다가 또 딴 나라 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 문제를 계속 보면서 작성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지키고 썼는지 한번 재한 씨가 읽어주세요. 4-1, 개발 능력의 종류와 목표, 200자 이내. 지난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2016 국제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개최되어 자원봉사 인원으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회에 참가한 인원들은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웠기에 극도로 피곤해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봉사자 인원들이 책임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모든 팀을 공정하게 대우하자고 하였습니다. 4-2,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어려움 극복 과정 400자 이내.
대회 마지막 날엔 산악자동차 경주대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코스 주변에서 사진을 찍던 사진작가가 코스를 이탈한 자동차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있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났던 그 자리에 배정을 받았는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행여나 다른 사고가 나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경기 중에는 달리고 있던 차가 퍼지면 2차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일 먼저 뛰어가 차를 코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때마다 옆엔 다른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구간에선 책임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신념으로 모든 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통제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4-3번 능력 향상과 활용을 위한 노력, 200자인의 최근 지진과 태풍이 연달아 오면서 시민들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었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내진 설계 덕분에 안전하게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작은 문제가 나비효과가 되어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미리미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마음을 갖고 책임감을 키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 대회 자원봉사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좀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친구가 컨셉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일단은 인재상 중에서 기본에 충실해라. 네. 즉 윤리와 안전 문화를 구축한다. 아마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이런 소재를 좀 잡은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인재상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자기개발 능력이라는 지극기초 능력을 좀 강조해야 되는데 그 컨셉을 좀 잘못 잡은 것 같고요. 그러게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한 역량을 어떻게 키우기 위해서 목표를 잡았다. 그리고 목표를 뭐 중기로 잡고 장기로 잡고 그 중기와 장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뭐 이를 통한 극복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이겨내겠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는 사실은 너무 인재상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아마 좀 컨셉을 좀 잘못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5번 단체. 학교, 회사, 동아리, 동호회 등에서 대화나 토론을 통해 상호 입장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에 대해 아래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800자 이내. 네. 아무래도 좀 소통 능력을 보려고 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세부 질문으로는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5-1번. 구성원들이 의견 차이를 보였던 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5-2번.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본인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네, 일단 구체적인 경험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지극기초 능력 중에 갈등 관리 역량을 이제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네. 5-1보다는 역시나 글자 수에 많은 배분을 할 수 있는 5-2, 즉 어떻게 상대방과 이 갈등을 해결했느냐 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의 의도에 맞게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5-1번, 구성원들의 의견 차이와 본인의 입장. 지난 여름방학 대구의 어느 토익 스피킹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공부의 효율을 위해 학원 내 스터디도 함께했습니다. 조원들끼리 모여 과제 진행 방식, 벌금 등에 대해 논하다가 주말에는 온라인 과제 업로드를 하지 않고 쉬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방학 내에 확실하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말까지도 같이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5-2, 상대방의 이해와 설득을 위한 방법과 결과. 그 팀원이 왜 그런 의견을 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니 개인 여가가 중요하고 주말에는 다른 공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질질 끌 필요 없이 단기간에 확실하게 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고 과제 업로드를 일찍 마친다면 충분히 개인 시간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장하기에 앞서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파업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과제가 많은 주는 주말에도 과제를 해서 업로드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주에는 다른 공부를 하거나 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장을 먼저 다 들어보고 최상의 선택점을 찾을 수 있었기에 모두가 만족하며 좋은 배움의 분위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자세히 쓴 것 같지만 뭐 의견 통합 과정은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제가 일단 이 소재를 또 보면서 네? 우리 학생들은 너무 소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소재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신에 이제 5-2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타인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라고 시도한 거는 잘 작성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재환 씨랑 보미 씨가 갈등이 있는데 재환 씨가 보미 씨한테 야, 너 왜 그래? 나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럼 그게 사실은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또 얘기 안 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재환 씨가 저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보미 씨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즉 갈등의 원인을 너무 1차적으로만 봤다라는 게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좀 더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바라봐서 그 원인에 맞게끔 조율해가자는 하는 과정을 좀 강조하면 더 좋은데 너무 1차적인 부분만 다뤘다라는 거 그리고 말 그대로 이 화합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것은 좋지만 어떻게 듣고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어떤 점이 차이점인지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강조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재 자체는 무난했으나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한수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않은 다른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본인이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칙대로 일관되게 일을 처리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아래 세부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3번, 조직 혹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동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희생함으로써 팀원들 간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를 아래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런 질문은 다른 기업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런 질문에 답을 할 때 주의한 점이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두 항목 모두 이제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직업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 의식을 좀 강조해야 되는 항목인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항목을 접하게 되면은 일단 어떤 소재를 좀 선택해야 되냐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NCS에서는 소재보다는 소재 안에서 이 직업기초 능력에서 요구하는 행동들을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너무 거창한 경험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 중심으로 강조를 해야 되고 NCS 가이드에 나와 있는 행동 지침을 상당 부분 본인이 행동으로 이뤄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수원 안전점검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고요. 이번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와 봄이의 B급 처방전.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네. 질문의 의도부터 먼저 좀 파악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소재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질문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주제로 해서 좀 소재를 끌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재환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든 게 지금 정도의 그 지식이 이제 그 지원자가 있어서 뭐 당연히 프로페셔널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더 지원자의 그 마인드가 내가 이 회사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만큼 이 자기소개서에 사실 다른 데에 써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거든요. 네. 답변들이. 그래서 이게 좀 더 특성화된 그 한국 수력 원자력의 그 특화된 자기소개서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답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은 좀 더 알아보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이번에 신청자분께서 이 두 분이 얘기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게 소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부담으로 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조언을 바탕으로 편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환 씨가 얘기한 부분은 자소서에서도 중요하지만 아주 면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준비하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조언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자소서 작성 한번 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토님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세요. 네, 우리 지원자께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네. 가장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 저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것이 기본적인 거지만 제 삶에 있어서의 그 절제였습니다. 일단은 전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에 항상 그 데이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한 채로 엄청 많이 쓰다가 요금이 굉장히 많이 가고가 이제 납부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다 저를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행동들이라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에 그 설정이 되는 그 기본 용량의 원칙을 좀 준수하는 삶을 살았더니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런 데서부터 지켜나가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역시나 그런 나와의 그런 절제를 통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좀 습관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삶이 좀 많이 변화해서 한국 수력 원전 기계 설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답변의 구성은 예. 정말 완벽해요. 본인 시키는 대로 옛날에 아니, 예. 구성이 나는 절제가 중요하다 사례로 스마트폰을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서 네.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성은 완벽한데 예. 조금 사례가 예.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부분을 그렇죠.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이런 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 혹은 어떠한 공적 경험에서 내가 어떠한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최근 우리 지원자가 앞부분에서 직업윤리나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좋지만 자기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취업 준비 때문에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나태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운동을 시작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좀 귀찮고 힘이 들고 가기 전까지 굉장히 의욕이 안 났었는데 이게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힘들더라도 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개운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생기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구성은 완벽합니다. 네. 저희가 선생님께 그 구성 얘기를 참 많이 배워가지고 아닙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구성은 사실 되게 좋은 게 나는 취업 준비를 목적하에 자기개발을 위해서 운동이라는 걸 했고 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꾸준히라는 말보다는 얼마나 자주라는 수차적인 부분을 강조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취업 준비가 목적이라기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안전점검 분야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체력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운동이라는 선택을 했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내가 나중에 뭐 하프코스 마라톤 대회에 도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더 부합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 발전 공기업 지원자에게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특정 기업에 올인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 공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뭐 특정 공기업 하나만을 갖고 준비를 한다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네. 대신에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관련성은 유사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만 서류 전형 단계에서 각 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조금 좀 준비를 많이 하시면서 좀 더 확률을 높여가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수원 안전점검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EO전선에 뛰어든 여러분, 스펙 앞에 좌절하고 계신가요? 자격미달, 탈락, 불합격 소식, 아직도 채용 공고 뜨기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취준생을 위한 신개념 프로젝트, 셀프 경매, 나를 팝니다! 또 이렇게 두분 흑수저 빙고라고 들어봤어요? 갑자기 시작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미 신장해요 오늘 화났어요? 아, 될까요? 화 안 났어요. 그럼 뭐라고요? 흑수저 빙고. 흑수저 빙고. 빙고 게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이 게임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좀 슬펐습니다. 저도 슬프네요. 슬플 수 있죠. 이 흑수저 빙고라는 게
자기한테 해당하는 항목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그 동그라미가 뭐 가로, 세로, 대각선 등으로 일직선으로 되면 나는 흙수저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셀프디스 하는 그런 놀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아 되게 슬프기도 한데 재밌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예요? 집에 비데가 없으면 흙수저래요. 저희 집에 비데가 없거든요. 저는 비데가 아니,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더 황당한 건 식탁 유리 아래 식탁보 비닐로 됨. 이것도 있고요. 고기 요리할 때 고기를 물에 넣고 끓이는 요리를 자주 해봤나 이런 것도 있어요. 세뱃돈 10만 원 단위 못 넘고. 그리고 저는 또 슬펐던 게 옷장 안에 유행이 지났는데도 꾸역꾸역 쟁여두는 옷이. 아 근데 이거는 난데 난데. 그러니까 나야. 다 나야. 나 이거는? 다 나야. 아니 옷 버리기 힘들지 않나요? 안 버리죠. 아, 네. 못 그쵸? 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되게 마음 먹고 어느 날 이렇게 좀 비워야겠다 싶을 때 그럴 때 버릴 수 있는. 최근 N포 세대 그리고 다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쵸. 청년들이 포기하는 곳만 늘어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취준생들이 뭘 포기했는지 취업 포털 잉크루트에서 취업 준비 때문에 포기했던 것 베스트4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 제가 또 준비해드릴게요. 뭘요? 네, 4위 14%로 네? 즐겨하는 취미생활 및 동아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취미생활? 네. 취미생활? 돈 드는 거가 있나요? 초롱 씨 책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책 보는 것도 학교 졸업하고 나면 네. 막 책 사야 되고 이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맞아요. 해요, 사실. 맞네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가게 됐어요. 예전에는 서점 가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거짓말. 진짠데. 아버지가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아버지가? 도서관 되게 자주 가시죠. 그러니까요. 정독도서관이 그렇게 좋아요. 예쁘고. 다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3위로 넘어가자. 네, 3위는 건강입니다. 건강? 어떻게 건강을 포기할 수 건강을 포기했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건강이 너무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도 그냥 놓고 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저 이런 적 있어요. 이거는. 위염이 심해져가지고 네. 엄청 심하게 알았지만 병원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위염이 발발한 발병한 이유가 뭔데요? 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 자, 2위로 넘어가 보실까요? 2위. 아, 제 얘기가 여기 있었네요. 친구와의 만남 17%를 차지를 했습니다. 만남 자체가 왜 부담돼요, 사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가면 다 돈이다.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대망의 1위 발표할게요. 네, 대망의 1위입니다. 21% 휴가 및 여행. 아,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바쁜데 여행을 못 가고 있어요, 계속. 아, 그렇죠. 여행은 언감생심. 아, 그런 꿈도 못 꾸는. 맞아요. 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포기 말고 도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맞아요. 좋은 단어입니까? 생각만 해도 되게 좋은 단어다. 포기란 배추를 셀 때나 하는 말. 아, 내가 설마 그거를 내가 하나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도전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우리 나르파미다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열정과 도전의 정신을 품고 전주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강무진 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대모사로 자기소개 해도 되나요? 네. 그죠. 강무진 준비 끝.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지.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지. 정크레 준비 끝! 우리 무진군은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혹시 어떻게 돼요? 아 네, 저는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카메라 영상을 찍어서 또 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든 영상으로 편집을 하는 것 또한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PD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면도석에 네. 또 우리 그렇게 괴롭히시는 문구장 PD님이 앉아 계실까요? 저희 문근영 PD님이 정말 아름다우시고 정말 민주적이시고 정말 그렇게 마음도 따뜻하시고 눈이 어찌나 크시던지 눈도 깊어요. 정말 아름다우신 문근영 PD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근데 오늘은 또 저희 방송을 또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PD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백운열 PD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유빛과 밝은 열. 피디를 꿈꾸는 우리 강무진 군이 나왔는데 PD 되려면 요거는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PD가 되려면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뭐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뭐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친화력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를 한 단어로 이제 아우르려면 센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센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진 학생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 학생인지 적으세요. 네. 센스. 우리 PD직에 올리는 센스. 센스를 갖고 있는 학생인지 한번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진군의 셀프 경매 나를 팝니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PD가 되고 싶은 우리 무진군을 위해서요. PD가 되는데 필요한 역량 베스트 5를 준비를. 다섯 개나 돼요? 그럼요. 첫 번째는요. 네. 뭐뭐뭐가 되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역량 중에서 가장 뭐 조금 차별성이 있는 그런 역량인 것 같은데 단어로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문장이에요. 네. 되게 궁금하죠? 이게 좀 쉬운 말로 하면요. 군대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해라. 네. 군대는 안 되는 게 없죠. 그렇죠? 네. 무조건 되게 하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좀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이제 아마 무진 학생한테 이제 닥쳐올 가까운 미래에는 아마 이제 조연출로 들어왔다. 아, 그렇죠. 그 가정을 해보면은 아마 이제 소품을 찾아오는 뭐 이런 미션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소품. 근데 그런 게 가끔씩 이제 이런 소품을 어떻게 구해오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프로그램 재미가 없어요.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소품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오더가 내려왔으면 구해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부준수를 써서든지. 혹시 당황을 하셨던 어떤 그런 진짜 이걸 어떻게 구해 이런 거 있었나요? 광고 프로덕션에서 제가 조연출 알바를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하도 좀 그게 세가지고 그 뒤로는 그렇게 어려운 미션 없었던 뭐였어요? 것 같아요. 뭐였어요? 그 제 기억에 이제 카메라 광고였어요. 카메라 광고였는데 아마 N사 카메라 광고였던 것 같아요. 사진 작가분이 이제 까마귀가 그 콘티가 그랬어요. 까마귀가 이렇게 탁 날아가면 사진 작가분이 딱 들고서 찰찰찰찰찰찰 연사를 하시는 거예요. 설마? 네. 설마 그걸? 그 대체 새는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새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시 중에서 저희가 살 수 있는 새 중에 그나마 가장 비슷한 새 중에 구관조라는 게 있어요. 구관조? 예, 그쵸. 구관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비슷하게. 예, 아마 저기 그 CG로 넣어주실 거예요. 구관조가 보시면 이게 그 부분 몸이 검은데 여기 목 부분이 좀 노랗고 부리가 노란색. 까마귀가 아니네요. 까마귀는 근데 부리까지 검은색이에요. 까마귀거든요. 예. 그렇지. 근데 이거 그래서 씨를 해가지고 부리를. 뭐로 틀어졌어요? 그때 아크릴 물감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지워지는 걸로. 지워졌나? 아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동물. 지워졌을 거예요. 지워졌을 거예요. 네, 그럼요. 아크릴이 원래 수소 물감입니다. 그러니까 네, 수소 물감이에요. 수소 물감이거든요. 열심히 지우시고. 네, 이렇게 그래서 무진군한테 우리 피디님께서 소품 찾기 미션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소품이었죠? 1994년도 동전을 찾기였는데요. 네. 왜요? 제가 94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10원, 50원, 100원, 500원 찾는 게 제 미션이었습니다. 네 가지를 다? 네. 안녕하세요, 강무진입니다. 아, 제가 미션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94년생인데요. 94년도에 만들어진 동전을 찾기로 미션을 받았는데요. 아, 지금 2017년인데 네. 굉장히 막막하네요. 그래서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아 보인다. 일단 저희 집에 있는 동전부터 찾아볼까요? 오, 이런 센스. 동전을 센스 벌써 조금 나와요. 놓고 있거든요. 나 전역했다 이거. 찾아볼까요? 전형모 보여주고. 동전이 그렇게 많이 나와. 진짜 많다.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남자들의 지갑에는 동전 넣는 곳이 별로 없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 동전이 많아요. 전형번호 스님님도. 아, 보이시나요? 찾았어요? 95년도? 오. 아, 95년도. 아, 깜짝이야. 벌써 천일하고 놀랬네. 와, 진짜 열심히 봤습니다. 설마 저기서 또 5년도 안 나올까?
그러니까 특정 연도 동전 찾는 게 진짜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맞아, 찾으려면 진짜 어려운 거 찾았어? 찾았습니다. 1994년도. 오, 찾았다. 노래까지. 이거 뭐예요? 얼마짜리? 100원? 100원? 100원짜리. 누구시나요? 94년생. 100원 친구 찾았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귀여워. 이제 500원짜리 찾으러 가볼까요? 고고고. 이번에는 어디로 갈지. 500원짜리는 지금 너무 없네요. 무기랍니다. 아, 500원짜리 또 따로 모아놓은 거. 따로 따로 아예 모아놓은 거. 약간 뭐 금은빵 이런 상황. 그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집에 저렇게 동전이 많은 동전. 사실이 더 놀라워요. 저는 진짜 많긴 많네요. 진짜. 500원짜리를 따로 모은 거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잠깐 말문이 막혔는데요. 94년도 동전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요? 아, 너무 쉽게 찾는데? 벌써 100원이랑 500원은 벌써 찾았어요. 그러면 10원짜리랑 50원짜리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거겠네요? 네. 오, 진짜 럭키가인데? 진짜. 어디를 갈까요? 어디로 가요? 요즘 다 지켜만 쓰는데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전 교환기! 머리 좋다. 아, 저기 가차샵 뭐 이런 곳인가요? 아! 만원! 만원짜리가 없네요. 천원밖에 없네요. 아, 동전 교환하는 거는. 야, 상희야. 동전 있냐? 동전 3개를 받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아니에요? 2012년도? 13년도? 2006년도네요. 역시. 고고고. 아, 근데 되게 열심히 찾는다. 신나게 찾는다. 저 같으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손 막 냄새 되게 나잖아요. 아, 맞아, 맞아. 나였으면 만들었을 것 같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 만들어, 난 만들어. 나는 나였으면 만든다. 아, 이거 힘내요. 아, 생돈으로 바꾼 거예요? 네, 50원짜리, 50원짜리. 이건 50원짜리. 94년도인 줄 알았는데, 84년도. 아이고. 근데 되게 유쾌하게 찾는다. 대단하다. 보셨습니까? 94년도 찾았어요. 오, 아, 진짜?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아니, 슬슬 재밌는데? 재밌었겠는데? 까마귀를 찾으라고 했어요. 아, 진짜 까마귀를 찾아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 1000원짜리 좀 바꿀 수 있을까요? 10원짜리로? 아니, 이거 동네에 있는 동전 다 수집하고 다닙니다. 어머, 10원짜리 저렇게 넣는구나. 94년도 동전이 있었는데. 맛있으시네요. 맛있네요. 아니, 요즘에 10원짜리 많이 없거든요, 가게에.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되게 성격이 되게 재밌다. 처음 보는 여자분이죠? 네, 처음 본 사람이. 처음 보는데 맛있게 드시네요. 재미없는데요? 갔어. 도망갔어. 갔어. 아, 뭐야 이거? 아, 일단 미션 성공했습니다. 네. 와, 진짜? 다 찾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좀 뭐 찾았네요. 끊기만 해. 본인도 이상한 거야 지금. 어떤 걸 주셔도 참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럭키가이. 너무 쉽게 찾아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량이 안 나오겠다. 본인이 PD가 되고 싶다면 이게 분량이 안 나오겠다 싶으면 좀 내러티브를 좀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집에 동전이 없는 것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찾아가는 여정을 중간중간에 좀 넣어줬으면 괜찮아요. 길가에서 좀 주워보고 막 이런 거. 뭔가 안 될 것 같은 정말 전면적 이상을 한번 만들고 반전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이건 저의 이제 큰 바람이고. 네. 근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진짜 후배 뽑는 거의 그런 시각에서 예,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심했어요? 네. 아니. 네, 바로 두 번째 역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역량은요, 안목. 아, 안목 중요하죠. 저는 근데 저보다는 우리 문근영 PD님이 네. 안목이 엄청나시잖아요. 저희를 이렇게 캐스팅을 해가지고. 안목의 사전적인 정의가요. 사물의 좋고 나쁨 또는 진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PD는 모든 일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PD의 역할이라는 게 그 PD가
PD랑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PD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그리고 중요한 돈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고. 결정이 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과 비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안목을 가지고 그 아이템에 접근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방송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도 직결이 될 수가 있고요. 안목 테스트가 준비가 됐나요? 또? 그렇죠. 일단은 몸풀기 수준의 테스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아, 몸풀기 수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술적 안목 테스트인데요. 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그림이 더 비싼지를 맞추면 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나 자신 있어. 나 자신 있어. 저도 좀 자신 있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집에서 그림판으로 만들 수 있어요, 둘 다. 저희 두 개예요. 하나의 그림이 아니에요. 왼쪽과 오른쪽 두 개예요. 머리를 쓰면 쓰실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네. 자, 하나, 둘, 셋. 짠. 자, 정모 씨부터. 옥단위를 썼어요? 네. 이야. 왜 근데 파란색이 더 3억 더 비싼가요? 일단 색깔이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좀 더 비싼 것 같고. 아하. 네. 빨간색은 좀 단촐해서 11억 적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둘 다 비싸다. 네, 둘 다 비싸다. 네, 그럼 초록 씨. 저는 두 개 중에 따지자면 빨간색이 더 가치가 높을 것 같아요. 100만 원이랑 90만 원 적었는데. 왜요? 네. 왜요? 왜 더 비싼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심플한 게 가장 좋다라는. 파란색 저거는 그냥 작가님이 만든 거예요. 집에서 그림판으로. 근데 이거 되게 실수일 수 있어요. 진짜 네, 작품이면은 작가님이 이거 보시면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시겠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제가 봤을 때 파란색은 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500원 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모욕인가요, 이거? 심지어 저게 빵원이에요. 어? 빨간색 10억.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현대화랑 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아, 네네네. 저는 확신합니다. 뭐가요? 이걸 확신해요. 빨간 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 진짜 유명한 그림. 몇 세기 어떤 화풍인가요? 아, 그것까지는 제가 알면 네, 제가 경영학과가 아니겠죠. 근데 저 그림은 그렇군요. 상당히 슬픈 사연이 있는 진짜 유명하고 비싼 그림이에요. 예상외로 상당히 정답에 근접하고 심지어 그 비싼 작품을 맞추신 분이 계세요. 우리 네, 무진 씨. 오! 오! 그 액수는 조금 차이가 나요. 액수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기 빨간색 작품은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작가의 붉은 거울이라는 거. 맞아. 붉은 거울. 아, 진짜 알고 있었다니까? 이 작품의 가격은 13원이에요. 파란색 작품은 블링키 팔레르모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아, 무제라는 작품이에요. 현대미술에 이제 무제가 많죠. 무제인데 가격은 17원.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진짜 맞추고 싶습니다. 아하. 아, 이것도 내가 아는 건데. 저도 알아요. 저 토스트 아세요? 토스트요? 배가 고프시고. 그 참고로 저희 외갓집에 할머니 이불 중에 저런 게 있었어요. 아. 자, 다 썼나요? 다 썼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짠. 백설기. 백설기가 뭐예요? 백설기 닮지 않았나요? 백설기는 흰색 아닌가요? 아,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떡 하나 있는 거예요? 네. 무지개떡 말하는 무지개떡. 아, 무지개떡? 근데 7억 2천만 원 뭔가요? 갑자기 디테일해졌습니다. 왠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똑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느낌이 맞고요. 빨간색은? 빨간색 같은 경우는 그냥 초등학생이 과제 제출용으로. 아하, 이분 실수하시네. 잘 모르시는데 저 빨간색이 노을. 네. 빨간색이 노을을 표현한 거예요. 노을이요? 위에가 태양이고 밑에 저 선 있죠? 저게 수평선이에요. 태양이 바다에 반사가 돼서 바다도 빨개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기억이네. 이게 노을이에요. 표정을 보셨어야 했어요, 진짜. 리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진짜. 기가 정말 막힌 거야. 길을 빨리 뚫어주세요. 24억 봅니다. 아, 그걸로 길을 뚫었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가격대가 사실 비슷하게 가격을 맞춰주신 분이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왜 그렇지? 네. 되게 다양한데 지금? 되게 다양한데 이것도 되게 의외의 결과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한번 제가 가격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려볼까요? 그럼 난 1000억 간다! 500! 1000억에 700억! 519억 523억 1000억에 700억 1000억에 네, 700억 가시고요. 저는 117억 117억 2천만 원? 네, 117억. 아, 2천만 원은 계속 고수하시는 거네요. 네, 2천만 원. 소설이에요? 소설이요? 이 친구 고집 있네. 네. 191억 120억. 오. 내가 맞은 것 같은데. 발표해 드릴게요. 네. 일단 어떤 게 더 비싼지는 네,
놀랍게도 무진 씨가 더 맞추셨어요. 정말? 진짜요? 네. 이제 왼쪽에 화이트 센터 800억입니다. 네, 700억. 800억이라는 거예요. 네. 자, 옆에 이제 무죄라는 작품은 280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와. 네. 이번엔 맞춥시다. 난 진짜 막눈인가 봐. 아 근데 이거 좀 아는 척하면 안 되겠다. 너무 무식해 보일 것 같아. 이거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 왼쪽이 고흐 그림인 건 다들 알고 계시고, 그죠? 네. 네, 몰라도 아는 척 하시고요. 빈센트 반 고흐죠. 네. 그렇죠. 네. 네. 오른쪽은 피카소예요. 피카소가 본인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아, 근데 피카소가 자화상 그린 건 처음 봤어요. 진짜로. 피카소는 왜 되게 독특한 그림들 많이 그리잖아요. 아니 근데 이러면은 고흐랑 피카소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어렵다. 50조. 자 하나 둘 셋. 딱 귀엽다 그치? 피카소의 8,300억 2천만 원 무슨 거예요? 2천만 원 되게 좋아하시네. 고집 있는 친구네 이 친구. 2천만 땡겨줘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피카소가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은 거의 유일무이한 작가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그래서 피카소 정도 된다면 거의 이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 아 저 피카소 50조 100조 굉장히 굉장히 딱 보기 쉬운 답변. 네,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그 피카소가 더 비쌀 거라는 그냥 직감 때문에 뭐 했고요. 그리고 뭐 본인의 직감을 믿으시나요? 네, 저는 저를 제일 잘 믿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세계적인 거장이시고 그런데 왜 2조 정도 차이가 나느냐? 피카소가 더 옛날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피카소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피카소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비교적 최근에. 아 그래요? 자 그러면 4조. 고흐는 사실 자화상을 정말 많이 봤잖아요. 맞죠. 근데 피카소의 자화상을 본 적은 없죠. 저는 처음 봤죠. 그래서 더 레어하기 때문에 더 비쌀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그나마 좀 설득력이 있네요. 현대화랑에서 봤어요. 아 네. 일단 어떤 그림이 더 비싸냐? 에서는 정답을 맞추셨어요. 정말? 고흐? 네. 역시. 피카소부터 말씀을 드리면 피카소 자화상이 우리나라 하나로 약 1,000억 원 정도. 2,050만 달러에 이게 낙찰이 됐대요. 네. 1,000억 원. 고흐의 자화상도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1,030억. 네. 그런데 PD는 이 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눈이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보는 아주 네. 중요하죠. 방송도 트렌드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트렌드를 이제 읽어내는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이제 그렇게 방송을 만들어야 시청자도 또 얼마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화면을 보시고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패션 트렌드에 대한 문제예요. 패션. 네. 아 이건 내가 맞췄지. 패션. 네. 이거는 이제 좀 방송을 하시려면 좀 이제 자존심에 걸린 문제예요. 그죠? 네. 제가 패션 트렌드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 또 패션에 대한 방송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모델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패션 잘했어요. 아, 이분 약간 허언증. 허언증이 약간 있어. 아니, 나 진짜. 뭐 스투브랜드 파크랜드라고. 파크랜드. 네, 진짜. 그런데 되게 유명한 분들 한 조인성 씨랑 같이 찍었어요. 화보를. 우와.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세 가지 옷들이요. 이게 SS 시즌 옷이에요. 그렇네요. 네. 자, 이 옷들 중에서 2017년 SS 시즌 옷이 아닌 것을. 아닌 것. 네. 하나, 둘, 셋. 짠. 오. 3번, 1번, 1번, 1번. 우리 셋은 겹쳤네요. 근데 왠지 불안하다. 불안해. 유일하게 저 레이스라고 하는 게 맞나요? 저 치마 부분도? 예. 네, 그게 좀 요번 년도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저 1번이 이게 함정이에요. 뭐예요? SS라 그래서 네.
마치 봄에 진짜 나올 것 같은 그런 약간 벚꽃 느낌 나잖아요. 그렇다. 그 이거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또. 자, 1번은 저기 어디 문화센터 같은 거. 무슨 문화센터? 행사 한 거예요. 아, 백화점 문화센터? 네. 그쵸, 백화점에서도 저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2번은 아니겠죠, 설마?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참담한 결과가 그러니까요.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저는 사실 굉장히 답지 쓰신 거 보고 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아, 불안하다. 안목들이 있으세요. 이거 봐.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와. 와.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이제 오른쪽에 있는 3번. 네, 3번은 저기 그 흰 이제 드레스인데 여기 가운데 보면 검은 점같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네. 저기 이제 자세히 보면 까만 벌 자수가 있어요. 디올입니다. 아, 네. 진짜요? 벌이 올해 유행하는 그런. 네, 올해는 아니고요. 원래 디올은 로고가 옛날부터 벌 썼었어요. 이번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그 가운데 거는 네. 구찌 올해 콜렉션입니다. 작년부터의 꽃무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렇구나. 1번. 프라다 콜렉션입니다. 프라다 같았어, 느낌이. 그래요? 네. 떨어지는 라인이 이쁘다. 안 떨어진 라인. 예, 네, 근데 저거 참, 저거는 참고로 2015년. 아. 네. 네. 이렇게, 네. 일단 첫 문제 우리가 맞추고 좋다. 갑니다. 네. 그렇죠. 피디 하면 연출력이잖아요. 동물 극장이고요. 동물들이 주인공이 돼서. 네, 강무진입니다. 동물 좋아하시나요? 저는 동물 좋아하거든요. 근데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동물과 영상을 찍어야 돼요. 진짜 연출력이 진짜 필요한 것 같은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